자,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우리 의뢰인은 소개하고 네. 설레네. 아, 궁금하시죠? 네.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구지? 자, 공개합니다. 아, 네. 세 번째 사연자 분이시죠. 성함은 김소연 씨.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잃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 많이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고 예민해지죠? 누가 스치기만 해도 예민해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나는 요즘에 다이어트해요? 요즘 내가 스치기만 해도 왜! 이러더라고요. 엄마 싫어서 먹어. 아, 그냥 싫어서 이게 한 끼 굶은 게 그죠? 아! 다이어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충분히 드세요.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혹시 이 편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좀 남는 게 있나요? 아, 조금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아, 그럼 뭐 한 명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섭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팍! 왔거든요. 그러면 제 돈이 조금 못해서 야! 아, 누구 있어요? 아, 그, 아니 섭외를 해봐야죠. 지금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거지 이 사람. 아, 그럼 유명한 사람이? 홍현진입니다. 홍현진! 네. KBS 공채? 예스! 어? 아니, 아직 연락을 해본 건 아닌데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KBS 공채 개그맨 단돈 5만 원에 섭외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붙여서 줄 거니까요. 뭐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일단 본인이 아, 이거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다. 네. 그러면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럼요. 소환이 부를 사람이다? 아, 그럼 아니,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난 한 명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너의 절친! 네가 집에 찾아간다! 제가 먼저 부를 거예요. 제가 직접 집을 찾아간다고요? 찾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부를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 진짜입니까? 야, 여러분. 아직 그거 내 겁니다! 그거 내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게 뭡니까? 그거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거 있어요! 글살기입니다, 글살기! 아니, 글살기를 딱 맞는 거 여기가 또 너무 잘 맞아서 아.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내 돈을 주고라도 불러야 되지만 혹시 예산이 남은 게 있다면 붙여서 저랑 동기입니다! 내 겁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연 돈을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저는 동기이기 때문에 무료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상해!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웃다가요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의 의뢰인에게 웃음을 배달하기 위해서 네. 인천에 와 있죠. 네, 영수까지 왔습니다. 네. 네, 바로 이곳이 의뢰인이 계신 곳이에요. 네. 지금 안에 계시는데. 네, 우리 조준우 대리님께서 네. 지난번에 뭐 비장의 카드 누구를 섭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섭외가 됐는지 궁금해요. 아, 예, 예산이 5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카드를 털어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운동하면 다이어트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분 바로 그 코미디언 그 개그우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선 씨 나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방송인 운동인 김혜선입니다. 소리 질러. 지금 본인이 제일 소리를 많이 질리고 계세요. 저는 지금 다가오는데 신건호 씨인 줄 알았어요. 각자들 또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오늘 다 같이 어떻게 자신 있으시죠? 좋습니다. 저는 최소한 네. 빨간 것만 받지 말자. 아. 왜냐면 노란 걸 못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빨간 거 받으면 데미지가 마이너스거든요. 네. 마이너스 그렇죠. 통장 같은 느낌이 날까 봐. 이거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나 말고. 웃음 배달했습니다. 자, 김소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뭐 표정이 많이 긴장되어 계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셨나요? 살짝 긴장했어요. 아, 살짝? 왜 재미없을까 봐 긴장이 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웃음이 아, 많으시네요. 아, 웃음이 굉장히 많으세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에이. 웃음을 많이 갖고 계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자가 저부터요? 나서도록 저 할게요. 저 할게요. 정승원 사원입니다. 박수 주세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분은 N행시의 달인입니다. 저번에 16글자도 했었고 아, 16글자를 제가 했었나요? 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뭘 맡겨도 N행시를 잘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던져 아, 먼저 아까 그거 말했던 거 그거 아, 빨리 해요! 아무나 멧돼지! 아, 멧돼지요? 멧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나요? 자,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멧! 아, 멧돼지 고기 참 좋다. 돼지 고기는
참 맛있으니까 지금 잡아먹겠다. 어흥. 안 좋은 분위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또 분위기를 한번 한껏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장기, 개인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뻥입니다. 자, 그럼요. 항상 저는 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소리를 딱 듣고 떠오르는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선생님! 선생님 과자! 보이시나요? 먼저 나와주셨으니까 개인기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주먹이 없어지는 마술. 오. 뭐가 없어진다고요? 주먹이요. 주먹 하면 없어져, 오케이? 네. 자, 주먹아! 없어져라! 자, 이번에 마지막 주자죠. 우리 송영길 씨. 송영길 사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형 왔어? 왜 바쁜 사람 인천까지 오라가라 해? 아이, 형 봐봐. 형, 여자친구 소개 시켜주려고 그래. 형 봐봐. 이해봐. 이. 치아 이렇게 다 뒤틀려가지고. 여자친구도 없잖아. 소개팅에서 치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치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 멀리 계신 분 거의 형 거의 피라냐야. 아니 이 꽁트에서 그런 대사가 없어요. 왜 내가 감정이 피라냐가 되고 왜 이가 뒤틀린 사람이 되는지 왜 나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형 소개시켜달라고. 내가 아는 누나인데.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만나면 내가 네 아들이에요? 겁나 이뻐. 앉으세요 아빠. 아, 이 누나도 이제 보이시고 올 거야. 연기야! 어! 누나! 기다려, 연기! 왔어, 왔어. 나 근데 남자 피가 없어. 아, 진짜 맞나봐. 진짜 잘생긴 사람이야. 남자 콕지 기관차 출발합니다. 펜파! 좋았어. 앉아. 아, 둘이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요. 아, 좋아요. 아, 왜 그래? 아, 아는 누나래매. 아니, 아는 형님 나오셨다. 연기라, 잘생긴 사람이라매. 고릴라 나왔다. 아, 야, 저 대기로. 아니, 둘이 잘 맞을 수 있잖아. 대화를 좀 나눠봐. 몇 살이에요? 1500살이요. 이름이 뭐예요? 구마적이요. 그러지 말고. 아, 그러면 우리 그 뭐라도 좀 시키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겠다. 두 사람은? 에스프레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주세요, 구마적씨. 예, 크리스, 크리스, 어디 크리스? 와! 예, 에스프레소의 삶이 이 시크한 차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우리 커피의 본고자 콜롬비아 가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사르리아 콜롬비아? 둘이 진짜 잘 맞는다. 나 방금 교통사고 당했어. 아, 왜 그래? 네, 여기까지예요. 꼭 해야 될 것이죠? 결전의 시간입니다. 네. 자, 조준우 대리님이 웃겼다 하시면은 그 스마일 마크 한 명만 딱 받으세요. 조준우 대리님한테 주고요. 정승환 사원이 웃겼다. 이게 힘을 줘. 네,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리로 가자. 빨간고도 이대로 가자. 삼행시를 이제 달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에게 그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조준우! 조준우! 잠깐만 이거! 잠깐만 그럼 대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소연 씨 찾아와서 저희 웃음 주식회사가 웃음을 전달했는데 오늘 어떻게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아, 성공이죠. 성공! 아, 제 친구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 운동을 한대요. 근데 항상 집이랑 회사랑 헬스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니까 너무 일상이 무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웃음을 주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해주신 분들도 너무 다 고생하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시겠다. 못 나가요. 파이팅. 자, 오늘 출연 주신 우리 김소연 씨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웃음 주식회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